일도 많다고 하시면서 벌써 막걸리 드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몰래 드시고. 아, 근데 이 막걸리는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방들 꼬시는 트랩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귀농 삼총사. 이 막걸리 트랩은 농약을 쓰지 않고 해총을 쪘는 데 특효약을 합니다. 야, 요거 이 왕년에 많이 흔들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야,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아이고. 아, 저거 오는 것도 축하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깜짝 이벤트를.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막걸리에 설탕을 넉넉히 부어주고요. 거기에 알코올 도수 높은 주전까지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벌써 뭐 벌레들이 네. 입수했어요 지금. 오. 냄새 맡고. 윗부분을 잘라놓은 페트병에 막걸리를 가득 담으면 올해 농사 지켜줄 막걸리 트랩 완성. 이걸 써야 할 곳은 바로 귀농 청년들의 대형 비닐하우스. 와, 여기도 100m 달리기해도 되겠네요. 네, 거의 딱 100m 나올 거예요. 네. 해충으로부터 지켜야 할 소중한 농산물은 해남 특산물이라는 이 빨간 고추. 얘가 지금 여기다 알을 낳고 한 마리가 뭐 5,600개 이상의 알을 낳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한 마리만 빠져 죽어도 이 고추 5,600개를 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고추가 나방 애벌레에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막걸리 함정을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길이 닿아야만 끝이 나는 농사일. 다시 한번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깨닫는 하루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 하나하나 소중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도 돼요? 예? 들어가십시오. 1단계도 깎게요. 예? 어, 여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고추가 이렇게 마른데. 이제 저녁 시간이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오늘 딴 옥수수를 당일에 출하하기 위해 얼른 택배 포장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또 뭘 하고 계세요? 우리 퇴근 안 해요? 오늘 주문한 그 물량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택배 보내야 돼서 포장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겉에 입을 한두 입 정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수염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선배의 말 한마디면 적적 일을 해내는 세아씨. 어느 정도 농사일이 손에 익은 듯하죠? 초당 옥수수를 심고 첫 수확이시잖아요. 네.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흘린 땀에 대한 뭐 이런 보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죠. 내년에도 초당 옥수수 하실 때 또 오세요. 네. 저 연락처 바꿀 건데.